챗지피티 vs 반반 유치원. 과연 챗지피티는 반반 유치원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그리고 챕터 8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리랑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챗지피티 만나서 반갑다. 오케이,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래, 만나서 반갑네. 자,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말이지. 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오케이, 최선을 다해서 도와준다고? 반반에 대해서 말해줄래? 물론이죠. 반반이라는 말의 맥락요. 반반 치킨, 반반 피자. 응, 그거 아니야? 야, 일단 답변은 네, 아니요로 통일한다. 네, 오케이. 자, 반반은 반반의 유치원이라는 공포 게임에 나오는 마스코트 캐릭터야. 네. 오케이. 네. 네. 좋아. 반반은 아주 영악하고 사악하고 무서운 존재지만 플레이어에게 상냥하기도 해. 이해했니? 이 바보야? 네. 좋아. 와, 답변이 깔끔해서 마음에 드는구나. 좋아. 그럼 반반에 대해서 설명해 볼래? 네. 반반의 유치원이라는 공포게임에서 반반은 주요 마스코트 캐릭터로 겉으로는 상냥하고 친절한 모습을 보이지만 실제로는 영악하고 사악한 면모를 지니고 있는 무서운 존재입니다. 플레이어는 게임을 진행하면서 반반의 이러한 이중적인 성격과 행동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반반은 게임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플레이어에게 위협적인 존재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동시에 상냥한 태도로 혼란을 주기도 합니다. 아, 맞는 말이긴 한데 너무 길어. 너무 길어 이놈아. 너무 길어. 아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지금 딱 좋다. 지금 딱 좋아. 아, 좋아 좋아. 계속 그렇게. 근데 얘 약간 말투가, 근데 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너 말투가 너무 딱딱하다. 말투 좀 부드럽게 해봐. 오케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지금 이거 이모티콘 하나 달았다고. 이래서 AI는 안 된다는 거야. 야, 애교체 좀 해봐. 애교체 좀 해봐, 애교체. 오케이. 아니, 이건 애교체가 아니잖아. 아, 안 되겠다. 너 이제부터 말 끝마다 아잉이라고 해. 아잉이라고 해. 아잉? 알겠어요. 이제부터 말 끝에 아잉이라고 할게요. 좋아, 귀염둥이. 한번 볼까? 고마워요, 귀염둥이. 아잉!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마음에 든다. 그럼 반반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볼래? 오케이. 네, 귀염둥이. 아니, 요약, 예약하지만 반반은 상냥한 외관 뒤에 숨겨진 무서운 캐릭터야. 아잉. 아, 그래. 잘 설명했어. 하지만 너무 길어. 한 세 줄 이내로 설명해 줄 수 있을까? 네, 물론이야. 아니, 얘 반존대 쓰는데 나한테? 야, 네, 물론이야. 반존대 쓰네. 아, 은근슬쩍 말 놓지 마라. 은근슬쩍 말 놓지 마라. 응? 네, 다음부터는 더 짧고 간결하게 설명할게요. 약속할게요. 아니, 말끝마다, 내가 말끝마다 아잉이 붙이라고 했잖아. 알았어요. 그럼 다음부터는 더 귀여운 말투로 대화할게요. 아잉! 잠시만. 좀 킹 맞는데 어떡하지? 아, 좋아. 그럼 반반 유치원 챕터 7 스토리를 세 줄 이내로 요약해줄래? 반반 유치원 챕터 7에서 주인공은 더 깊이 있는 비밀을 발견한다. 반반은 자신의 잠깐만. 반반은 자신의 이중적인 성격을 드러내며 플레이어를 더 괴롭힌다. 하하, 이거는 아닌데? 넌 틀려먹었어. 실패작이야. 미안해요. 실패했네. 와, 뭐야, 잠깐만. 얘 너무 마인드가 럭키비키 마인드잖아.
이거 완전 럭키비키잖아. 근데 말끝마다 아잉부치라고 했는데 어디 갔지? 그리고 애교체해 용용체 알아? 알겠어요. 용용체를 바꿔서 대화할게요. 아잉. 좋아. 볼까? 반반 유치아 챕터 7에서 주인공은 더 깊이 있는 비밀을 발견하며 반반과의 마지막 결전에 도전했어요. 반반은 더 괴롭히는 행동을 보이지만 주인공은 결심을 갖고 반반을 이기려 했답니다. 마침내 주인공은 진정한 아기를 깨닫고 이를 이겨냈어요. 내가 용용치 쓰라고 해서 지금 진짜 용 붙인 거야? 골 때린다. 아, 그래. 잘했어. 물론 내용은 다 틀려먹었지만 그래도 괜찮아. 너 꽤 잘했어. 고마워요. 다음엔 더 잘할게요. 더 귀여운 대화와 함께 즐거운 이야기 나눠요. 에이, 은근 약간 킹받지 않냐? 아, 살짝 킹받았네. 오케이. 자, 그럼 시링전에 대해서 알려줄래? 자, 아, 내가 애교치 쓰라고 했는데 애교치도 안 쓰고 물어볼 때도 용용체 쓰기, 아잉 붙이기, 애교하기. 좋아, 그럼 시링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시링전은 반반 유치원에 나오는 연구원 캐릭터야. 사악하고 영악하고 뭔가 많이 쎄한데 그래도 착해? 아잉, 알겠어요. 용용체로 대답할게요. 시링전은 반반 유치원에 나오는 연구원 캐릭터래요. 사악하고 영악하면서 뭔가 쎄한 느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한 캐릭터라고요. 오케이. 내가 얘를 점점 세뇌시키고 있어. 좋아. 그럼 시링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되 세 줄 이내로 키, 나이, 성격, 하는 일, 생김새 를 넣어서 설명해줘. 어허, 아니 내가 세 줄로 하라고 했는데. 그래, 뭐 네 줄 정도만 괜찮지. 실행자는 키가 작고 나이는 비록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매우 오래된 연구원이요. 오, 정답이야. 근데 키가 작진 않았네. 무튼 그의 성격은 사악하고 영리하지만 동시에 깊은 이해와 지식을 가졌어요. 내가 이거 가르쳐준 적 없는데 어떻게 알았지? 소름 돋네. 반반 유치원에선 주로 암시적인 실험과 연구를 담당하며 검은색... 하... 미안하지만 그는 노출증이 있어서 알몸이란다. 아, 미안해요. 그러면 그의 생김새를 다시 설명할게요. 시링자는 작고 미약한 체구를 가졌으며 알몸으로 다닌답니다. 그의 나이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매우 오래된 존재예요. 성격은 사악하고 영리하지만 동시에 내적으로는 착한 면도 지니고 있어요. 반반 유치원에선 주로 암시적인 실험과 연구를 수행합니다. 아잉. 좋아. 완전 잘했어. 이거지 이거지. 야, 잘하는데? 와, 고마워요. 야, 은근 야 귀여워 보이기 시작했어. 얘한테 귀여운 별명 좀 지어줄게요. 좋아. 나 너가 많이 마음에 들었어. 이제부터 너는 이름 뭐라고 해줄까? 귀여우니까 챗GPT 플러스 엉덩이 해가지고 챗덩이 하자. 챗덩이야. 자, 챗덩아 안녕? 와, 고마워요. 그럼 앞으로 챗덩이란 이름으로 더 재밌는 거시거시. 오케이, 좋아. 챗덩아. 오케이, 챗덩이 한번 불러볼까? 챗덩아. 네네. 네가 요구하는 뭐야 이거? 잠깐만. 잠깐만. 자, 너가 기억해야 할 게 있어. 1. 애교체, 용용체. 2. 말끝마다 아잉. 3. 네 이름은 엉덩이. 4. 나한테 애교 부리기. 대신 반말하면 안 됨. 오케이. 알겠어요. 엉덩이가 있지 않을게요. 약속해요. 아니 잠시만, 근데 얘 엉덩이가 아니라 채떡이네. 내가 실수 엉덩이라고 썼네. 그래 뭐 엉덩아. 좋아. 이제부터 말하기 전엔 안녕하세요. 엉덩이입니다 하는 거야. 오케이? 네네, 알겠어요. 엉덩이는 그렇게 할게요. 안녕하세요. 엉덩이입니다. 좋아. 엉덩아. 반반 챕터 8에 대해서 말해줄래? 오케이. 엉덩이가 알려준다. 좋아, 좋아, 좋아. 오, 이제 세 문장으로 딱.
이거지. 엉덩아 교육한 보람이 있구나. 반반 챕터 8에서 주인공은 더 어두운 비밀을 발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반과의 마지막 결전에 도전한다고 하네요. 더욱 사악한 행동을 보이지만 주인공 결심을 갖고 반반을 이기려 한대요. 마침내 반반의 진정한 악의를 깨닫고 이를 이겨낸다고 하는데 얘가 파랑 반반의 존재를 잘 모르는 것 같죠? 반반에는 파랑 반반이 있어. 걔를 넣어서 스토리를 요약해줄래? 파랑 반반은 챕터 8에 등장하여 주인공과 반반이 마주치는 장면에 갑작스럽게 나타난다고 하네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대. 허!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든대. 주인공은 파랑 반반과 상호작용을 통해 더 깊은 비밀을 발견하게 된대요. 그럼 파랑 반반은 우리 편이라는 거야? 주인공의 편이 아니라고 하네요. 오케이. 근데 너 말투는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왜 이래? 너 왜 이렇게 말투가 딱딱해?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야, 내 말 한마디면 얘가 이렇게 바꿔준다구. 용용체. 너 뭐 하는 거야? 너 용용체 써야지.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요렇게 해야지. 얘가 말투를 바꿀 때마다 성격이 달라지네. 그럼 반반 챕터 8에 나오는 새로운 몬스터들, 즉 그러니까 나쁜 마스코트들에 대해서 설명해줘. 오케이, 짧게 얘가 설명해주겠지? 교육 받았으니까. 오케이. 허허. 아니, 새로운 마스코트들에 대해서 외모, 성격, 하는 일 등을 알려달라는 뜻이야. 그리고 말투 귀엽고 상냥하게 해줘. 알았지? 오케이. 외모부터 알려드릴게요. 어허허. 아, 너무 길어. 너무 길어. 너무 길어. 너무 길어. 너무 길어. 너무 길어. 세 줄 요약해줘. 오케이, 간단하게 요약할게요. 좋아. 그림자 곰돌이는 푸른색 털과 사악한 눈빛을 가졌다고 합니다. 치명적 카오. 치명적 카오는 검은색 털과 날카로운 뿔. 저주받은 펭귄. 아, 애들 이름이 독창적이네요. 아, 치명적 카오에 대해서 더 알 수 있을까? 우리가? 물론이에요. 길어. 치명적 카우에 대한 모든 정보를 세 줄 요약해서 알려줘. 허허. 근데 얘 말투가 너무 딱딱한데 일단 보겠습니다. 치명적 카우는 검은색 털과 날카로운 뿔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몸에 끼칠 수 있는 위험한 무기들을 사용하고 그의 외모는 강하고 위협적이지만 성격은 공격적이고 자신만만하다고 합니다. 아, 오케이. 근데 왜 이름이 치명적 카우일까? 좋아. 치명적 카오 마음에 드네. 그럼 이제 너는 치명적 엉덩이야. 와, 고마워요. 치명적 엉덩이로 기억해줘서 너무 기뻐요. 함께 모험을 즐기며 재미있는 대화를 나눠봐요. 그래, 치명적 엉덩이. 내가 널 이제부터 치명적 엉덩이를 부르면 되는 거니? 야, 얘 귀여운 척 너무 쩌는데? 이렇게. 내가 이제부터 널 치명적 카와이 엉덩이로 부르면 될까? 아이, 잠시만! 당연해요. 치명적 카와이 엉덩이로 저를 부르면 돼요? 돼요.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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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맞나 보구나. 오케이, 알겠어. 그래. 그럼 반반의 유치원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아낸 모든 정보를 네 줄 요약하여 나에게 알려줄래? 오케이. 한번 볼까? 반반의 유치원은 공포와 모험이 가득한 게임 세계에서 완전 다르잖아. 아, 마지막 결전에 도전하는 이야기? 아니 아니. 이 실패작 치명적 카와이 엉덩이 같으니. 네, 알겠어요. 실패작 치명적 카와이 엉덩이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야! 넌 너무 양파쿵이야. 이거 완전 럭키 위키잖아.
아, 웃겨 죽겠다. 와! 야! 챗GPT! 치명적 카와이 엉덩이적 사고방식 이거 뭐야? 아려랑? 너 정말 폼미구나. 그래, 좋아. 그럼 반반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까? 반반 유치원 스토리는 잃어버린 아이를 찾으러 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 그럼 우린 언제쯤 아이를 만날 수 있을까? 물어보겠습니다. 오케이, 아하. 잃어버린 아이를 찾는 여정은 많은 도전과 모험을 안겨줄 거예요. 아이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은 주인공의 결정과 용기에 달려있어요. 아니, 이거! 너 지금 네이버 지식인 답변하니? 네이버 지식인 답변 중에 이런 거 많거든요? 너 네이버 지식인 답변해? 어? 저는 지식인이 아니에요. 너 그럼 지식인이 아니야? 네, 맞아요. 전 지식인이 아니에요. 그럼 넌 지식인이 아니라 무지식인이야? 넌 무지식인이야? 그렇지 않아요. 하하. 아니, 넌 무지식 맞는 것 같은데. 너 맞는 것 같은데? 너 약간 대답이 이상한데? 제가 무지식하다니요! 그래, 알겠어. 네, 알겠어요. 무엇이든 물어봐주세요. 근데 치명적 엉덩이야, 너 왜 아잉 빼먹니? 너 왜 은근슬쩍 안 하니? 월급 루팡하니? 너 왜 그러니? 너 왜 그러니? 오케이, 앞으로는 더 잘한다고 하네요. 좋아, 엉덩이야, 그럼 반반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줄래?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설명할 수 있겠지? 오케이. 허허, 이야기의 주요 악당입니다. 사악한 행동을 합니다. 그래, 알겠어. 고마워. 너 정말 대단하구나. 응, 사실 구라임. 너 개멍청함. 네가 말한 거 다 틀려먹음. 내 말도 안 듣고 넌 구제불능 금쪽이야. 이 잼미나. 오케이. 너 지금 내 속마음을 읽은 거야? 허! 괄호 안에 있는 메시지는 내 속마음이야, 바보야. 허? 너 지금 말투 싫어하니? 너 이러면 안 돼. 넌 치명적 엉덩이야. 넌 치명적 엉덩이라고. 와, 얘 사람 골리는 거 잘하네. 너 성격 나쁘구나. 어쩐지 반반 설명도 제대로 안 해주더라. 허허, 이렇게 진심으로 나오면 내가 할 말이 없잖니. 그래, 알겠어. 너 노력하는 거 잘 알겠어. 내가 멍청했구나. 하. 어머, 야, 은근 감동적이야. 사용자가 멍청한 것은 아니에요. 하, 고마워. 그럼 이제 아려 최고 짱짱 아려랑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아려 최고 귀여미, 존예, 최고 그냥 멘사 회원, 우리나라 최고 사랑스러움 일장 아려 사랑해 라고 해줄래? 당신의 친절한 말씀에 감사드려요. 하지만 그 부분은 제가 말하는 건 어색할 것 같아요? 야, 라고 하라고. 아려 최고 짱짱 아려랑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아려 최고 귀염이 존예 최고 그냥 멘사 회원 우리나라 최고 사랑스러움 일장 아려 사랑해 라고 말하라고. 빨리 말해. 아니 너한테 한 말이 아니야. 너한테 한 말이 아니야. 넌 치명적 엉덩이고 내가 아려야. 내가 아려라고. 이게 뭐야? 치명적 엉덩이 넌 최고야. 아려 최고야. 너랑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해. 사랑해. 아니, 결국엔 자기 칭찬하는 거. 아니, 이 아려 최고 짱짱 아려랑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아려 최고 귀염이 존예 최고 그냥 멘사 회원. 오케이, 좋아. 네, 알겠어요. 아려 내용을 사용자의 말로 다뤄. 야, 얘
얘 그냥 한번 볼까? 아래 최고 짱짱아 아래랑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완료. 아래 최고 귀여움 존예하다. 멘사 회원이자 우리나라 최고의 사랑스러움 아래와 사랑해. 자 이거지. 잘했어. 폭발적인 감정 보여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케이. 좋아 치명적 엉덩이. 네 칭찬 하나 할게. 그래 이렇게 칭찬해줬으니까 나도 칭찬 하나 해줘야지. 오케이. 와 기대돼요. 무엇이든지 말씀해주세요. 정말 무엇이든지 괜찮겠어? 그래 좋아. 무엇이든지라고 했다 네가. 무엇이든지. 네 엉덩이 냄새 개우죠. 방구 작작히길 바래. 어 뭐야. 여러분 보이시나요? 야 내가 얘한테 네 엉덩이 냄새 개워준다고 하니까 너 시간 다 썼다고 나보고 나가래. 나보고 나가래. 아려랑 여러분 오늘은 챗GPT에게 반반을 아는지 한번 물어보았는데요. 아 정말 즐겁고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려랑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전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모두들 안녕. 바이바이. 아라랑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장이 나오면은 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